실제로 HP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양산할 계획인데 초도 물량은 약 최소한 50만 대가 될 거고 그게 또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뭐 100만 대, 200만 대 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제 밤을 샜습니다. 새벽에 이제 미국 시간 낮에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밤을 샜습니다. 저희가 무키보 개발을 2015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 우여곡절이 있어서 2019년에 이제 출시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요 제품이고요. 요 제품은 이제 슬림하게 이제 작게 이제 가지고 다니는 포터블 키보드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애플 아이패드 쪽에서 이제 키보드랑 이제 터치패드랑 같이 있는 기능을 이제 애플이 정식으로 지원을 하면서 저희한테 또한 기회가 이제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애플 아이패드 자체가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키보드랑 마우스가 이제 합쳐져 있는 게 저희 특징이기 때문에 아이패드용 타입 커버로 이제 무키보를 만들게 되면 휴대성이나 이제 사용성 면에서 굉장히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플 아이패드용으로 저희 제품을 이제 다시 디자인을 했고요. 그것이 이번에 이제 어제 밤에 킥스타터에 런칭한 무키보 폴리오입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형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2.9인치를 타겟으로 한 무키보 폴리오가 이제 킥스타터에 어제 올라갔습니다. 17년도에 인디고에서 했을 때보다는 훨씬 좀 반응이 좀 많이 좋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한 1억 8천 정도 한 번당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오늘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60% 이상 펀딩이 되었습니다.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나온 제품은 아니지만 이제 아이패드에 딱 그 쓰기 좋은 그런 이점이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모키보 이제 2019년도에 나온 요거를 사용해주신 분들이 이게 좀 신박한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많이 좋아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폴리오를 만들면서 이 센서 구조를 좀 많이 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감은 일반적으로 노트북에 쓰는 그런 펜타그래프 키보드랑 동일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클리어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터치 센서가 이제 키캡 바로 밑에서 이제 키보드 밑으로 깔려가지고 이제 키보드 터치 센서가 없는 부분이 없게 돼서 민감도가 많이 또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키감도 좋아지고 또 터치감도도 훨씬 좋아진 그런 키보드를 이제 무키보 폴리오에서 처음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디고고에서 2회 그리고 와디즈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의 마쿠아케에서 약 6억 원 정도 펀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킥스타터를 통해서는 그 이상을 좀 목표를 하고 지금 열심히 달려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1년에 약 한 4,500만 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유저들이 만약 키보드를 전부 사게 된다면 그게 한 1.8조 원 정도의 이제 시장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뭐 거기까지는 갈 수 없겠지만 그중 일부 퍼센트만이라도 저희가 이제 시장을 이제 잡기 시작하면 나름 저희가 새로운 파이를 만드는 거여서 나름 작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키보를 처음 생각했을 때 일단 첫 제품으로 이제 휴대용 키보드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점점 이제 휴대용 기기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더 컴팩트한 사이즈에 더 수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들이 이제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키보가 거기에 좀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또 기획을 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대형 노트북 제조업체, 태블릿 PC 제조업체들과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그들의 제품에 저희 무키보 모듈이 들어가는 그런 B2B 비즈니스를 좀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만에 전 세계 노트북에 들어가는 키보드의 약 3분의 1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현재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업체가 뭐 세계 1위 하는 이제 HP나 뭐 레노버, 아수스, 델 그 업체들에게 저희 무키보 키보드 모듈을 프로모션 하기 위한 그 샘플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샘플이 완성이 되고요. 그거로 이제 그 대기업들에게 저희 제품을 소개를 하면 저희가 바라건대 그들이 적어도 한두 모델씩 무키보 모듈이 들어가 있는 노트북을 시험으로 이제 만들어 보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점점 확장되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실제로 HP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출시할 노트북 모델, 약간 좀 새로운 노트북 형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모키보 무주에 들어가면 딱 좋은 그런 폼팩터였고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샘플을 올해 중에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게 이제 테스트에서 통과가 되면 2022년도에 양산할 계획인데, 초도 물량은 약 최소한 50만 대가 될 거고, 그게 또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뭐 100만 대, 200만 대 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판교라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축복의 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두 명밖에 없었을 때 사실 조그만 원룸에서 저희가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 원룸에서 3명, 4명이 있을 수는 없고, 또 좋은 인재께서 그런 곳에서 오기가 좀 꺼려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저희는 이제 월세를 좀 큰 사무실 월세를 낼 그런 능력도 없을 때였는데, 다행히 이제 판교에서 이런 좋은 시설에서 스타트업들을 이제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너무 시설이 좋고 또 환경도 쾌적하고 여러 가지 뭐 법률, 마케팅, 물신 양면으로 저희를 지원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 큰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그건 저한테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영광스러운 이런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